지하 수첩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벌어진 구로구청 부정투표 의혹 및 시민 농성 사건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그 87년 그 사건의 발단이 됐던 투표함이 그동안 봉인된 채 보관돼 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봉인을 푸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 학자들과 함께 이 투표함, 정확히 표현하면 구로을 선거구 부재자 우편 투표함을 개봉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개봉이 됩니다. 세상에,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상욱 대기자가 그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한 단 한 명의 기자 맞으시죠? 네. 어떡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만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떤 사건입니까? 투표가 87년 12월 16일이었거든요. 예. 오전 11시 30분쯤에 사건이 시작되는데. 1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구로을 선관위 관계자가 우편 투표함을 트럭에 싣고 개표소를 옮기려고 출발을 하는 찰나입니다. 예, 예. 근데 정문에 나서기 직전에 시민들이 그게 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에워싸고서 이 투표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막 도착한 게 고로부터 한 15분 20분 전 후인데, 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부재자 투표함을 트럭에 싣고 거기에 종이 박스와 서류 더미, 빵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트럭에 싣고 나가려는 중에 야당원들과 시민들한테 잡힌 거예요. 트럭이. 깜짝 놀란 선관위 직원하고 운전기사는 도망가고 없어요. 아니 문제 제기를 하자 도망을 갔어요? 네. 약간 무서우니까 막 우르르 몰려드니까. 무서우니까. 시민들은 이건 틀림없이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투표함을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아니 왜 부정투표함이라고 의심을 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의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면 다른 투표함과 함께 개표장으로 옮겨서 그것부터 이제 개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투표는 6시에 끝났는데 예를 들면 오전 11시 반에 그걸 왜 옮기느냐. 아, 왜 이렇게 빨리 옮기느냐. 그러니까 멀어서 그렇다. 개표장이. 개표장이 멀어봤자 구로지. 구로에서 구로 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오전 11시에 옮기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투표함이 그냥 이렇게 트럭에 탁 놓여 있으면 되는데 예. 그 위에 이제 서류 더미와 빵까지 얹어 있으니까 투표함을 갖다 몰래 위장해가지고 지금 갖고 나가려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된 거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빵과 서류 위에 투표함을 올려놓냐. 투표함 위에 빵과 서류를 올려놓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예. 사실은 일찍 내보내고 싶었으면 야당 참관인도 부르고 여당 참관인도 불러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같이 실고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여기서 2차 사건이 팡 하고 터지는 거죠. 뭡니까? 갑자기 구로구청 2층 건물 창문이 열리면서 여기 부정투표 현장이 있다라고 그냥 고함이 크게 들린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리로 달려갑니다. 저도 거의 날아가다시피 달려갔는데 예. 거기에서 투표할 때 쓰는 부뚜껍과 투표용지가 캐비닛에서 확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요? 투표용지는 그때 한 몇천 장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부뚜껍 같은 경우도 수십 개가 나왔죠. 수십 개가? 예. 근데 이게 뭐냐? 예. 라고 하니까, 예. 두 달 전에 10월 27일 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국민투표 때 쓰고 남은 것들. 남은 거다? 예. 그러니까 부뚜껍에 인주도 묻어 있고 그런 거다. 라고 이제 해명이 된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질 않겠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경찰이 강제 진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208명이 구속될 정도로 예. 414명이 연행되고 엄청났고요. 예. 결국 추정되기로는 이제 무엇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느냐 증거를 이제 그건데 만약에 29년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 투표함을 열면 첫째는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용지가 있느냐 없느냐. 음흠. 한꺼번에 막 수십 장을 찍어갖고 한꺼번에 급하게 접어갖고. 아니 저는 그 전에요. 그 전에 이게 어떻게 그래서 열어서 확인 안 하고 30년째 그냥 그대로 보관이 됐는가. 예, 이거는 그게 궁금해요. 결국은 중요한 민주주의 선거의 그 부정 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인데. 예. 선관위가 마음대로 열자니 선관위 자체를 의심하니까 열 수는 없고. 근데 개표를 해보니. 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엄청난 표차로
당선이 됐으니까 여기에 담겨 있을 걸로 추정되는 4,325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 괜히 열었다가 혼란이 네. 더 커질 거다. 차라리 열지 말자. 끝난 거죠. 예. 무효 처리하자. 근데 일단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일단 끝까지 보관하고 있을 거죠. 보관은 하자. 예. 그랬다 이번에 이제 열게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투표해서 접어놓은 몰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선거인 명부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느냐가 맞냐.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부재자 우편 투표함이 봉인됐다가 살짝 뜯겨졌다가 다시 살짝 봉인된 흔적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감식이 돼야 되는데 걱정은 투표용지들이 사가버리거나 예, 녹아버리거나 막 했을 오래됐어.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청취자 8291님이 저도 그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입니다. 아이고. 그때 화염병이 막 날아들고 그다음에 네.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고 4천여 명의 경찰이 그때 농성하던 시민들을 거의 짓밟다시피 지나고 했으니까요. 8291님도 참 감격적이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5949님 변상욱 댁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현장에 어떻게 혼자. 아니 어떻게 하다 떠밀려 들어갔을 뿐입니다. 예, 이 투표함이 여러분 열립니다. 지금 날짜가 나왔어요? 열리는 날짜가? 7월 중순으로 7월 제가 중순 알고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준비되면 아마 열겠죠. 관심 가져주시고요. 변상욱 대기자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여러분. 변상욱의 기자수첩. 대단한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